옛날 한 할배의 국밥집이 있었는데. 아 진짜 이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? 손님이? 어머 자기야, 우리 여기서 국밥 한 그릇만 먹고 가자. 자기 뭐 어디 머리 맞았어? 아이 오늘 100일인데 뭔 국밥이야. 아니 국밥 먹을래 헤어질래? 어 아니야 내가 국밥을 얼마나 좋아한대. 국밥 먹는 게 헤어지는 것보단 낫. 국밥 먹고 싶다고. 국밥 먹고 싶어. 엥 사내 자식이 쫄개는. 아 엄마. 아이 뭐야 비둘기잖아. 손님은 없고 이씨 저리 가. 어이 순대도 먹네.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. 다음날 손님이 없으니까 내 집 갖고 좋네. 아! 아 또 왔네 저거. 엄마 너 왜 자꾸 와? 아! 저놈은 또 뭐야? 에이 여친 데려왔자. 난 예순들의 아직까지 모쏠인데. 저리 가. 아이 먹지마. 니들 설마 순대 먹으러 오는 거 아니지 자꾸. 아! 다음날 이거 봐 또 순대 먹으러 왔어 또. 아! 아이 그만 좀. 아 엄청 많잖아 비둘기. 엄마 넌 비둘기인 척 하지마. 아씨 사장님. 어 대구가 얘들 좀 내쫓아봐. 아주 그때 꼴보기 싫어 죽겠어. 아 딱 큰게 장사도 안 되는데 와 그렇게 순대를 주고 난리를 쳤었어. 암튼 이제부터 저것들한테 절대 순대 주지 마셔. 에 뭐요 와 저리 가. 와 살리자. 어? 어 그래 알았어 순대가 먹고 싶구나 니들. 자 여기 보세요, 요건 땅콩이라는 건데 순대보다 더 꿀맛이야. 이게 맛있겠지? 먹어봐. 어 왜 그래. 아 국내산 100% 땅콩이야 이거. 야 자식아 니들이 사람이야? 왜 자꾸 순대를 달라 그래 순대를. 아 니 건망지게. 니들은 땅콩이 잘 어울려. 어? 엄마! 나 이거 조금만 타자! 에? 알았어 돈 줄게 돈! 여기 있다! 응? 어! 아 잠깐만요 할아버지! 우와! 우리 가게 주력 상품이야!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절대 니들한테는 안 줘! 어 뭐야! 아! 안 돼! 먹지 마! 안 돼! 사장님 우리도 전도기 코드로 바꿀까요? 어? 뭐야? 이놈들 다 어디 갔지? 하, 자식들 포기했나 보네. 비둘기 주자 이 까불긴. 어? 어? 아이고 세상에 그건 또 어디서 가져왔냐? 야 너 왜 그래? 비둘기가 내 전도 킥보드를 비둘기한테? 어. 아 그만 좀 쳐다봐 이 자식들아. 이들이 그런다고 내가 순대를 줄 것 같아? 내가 무슨 띠빡이냐?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? 와! 띠빡이랑 순대 먹을 사람. 얘들아 근데 있지 내가 지금은 순대가 없걸랑. 그니까 요 땅콩이라도 좀 먹으면서 잠깐 진정. 와! 어? 아, 내 빛 색깔이 이상해. 적수가 터져나봐. 우와! 와! 찾았다. 시간 끝에. 니넨 다 죽었다. 대종 괜찮아? 아이고 될 뻔했네. 아 진짜 그만해 똥쟁이들아. 싹 다 그냥 치킨 만들어 버리기 전에. 어! 이 정도면 껌이지. 내가 그렇게 순대를 쉽게 줄 것 같아? 멍청한 비둘기 녀석들. 다음날 아이 들어와 이 자식들아. 조금만 줄 테니까. 자 이게 니들이 보고 환장하는 바로 그것. 짜잔. 국밥에 넣어 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혀서 저 세상 가버린다는 그 순대다. 에? 비법이 뭐냐고? 조미료를 쳐넣어 이 자식아. 음식은 무조건 조미료 말이야. 아무튼 니들이 이거 다 줄 순 없고 다섯 마리당 딱 한 개씩만 줄게. 자. 어 야야야 여기서 싸우지 마. 안 돼 먹지 마. 니들 입맛 경찰에 신고할 거야. 니 돈도 안 내고 남의 식당에서 순대 파티를 즐겨. 여기가 니들 맛집이야.
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이씨, 내 킥보드 진짜. 아니, 어디 간 거야, 그 할아버지. 어? 할아버지! 어? 무엇을 도와드릴... 아, 제 전동 킥보드 빨리 주세요. 아, 그거 타다가 완전 박살났어. 에? 하나 사줄 테니까 걱정 마. 대신 우리 식당에서 알바 좀 해라. 시급 만 원 줄게. 12,000원. 어디 딜을 하려 그래? 하지 마! 아, 할게요, 할게요. 그리고 1년 후. 1788번 비둘기 손님 들어오세요. 1789번 비둘기 손님 들어오세요. 1790번 비둘기 손님... 저기 손님 죄송한데 신분증 확인 한 번만 할게요. 세 분이시죠? 아,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네요.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... 어, 아닌가 어머님인가... 아! 아, 네, 주문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! 네! 아, 뭐라는 거야 진짜.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진짜. 아니, 우리 메뉴 순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주문 빨리 받아 이 자식아! 아무튼 순대국밥집 사장님과 비둘기는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. 그리고 그 둘은 영원히 행복해. 긴급 속보입니다. 최근 은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일당들이 다름 아닌 비둘기들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이에 경찰과 구조원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포획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.